보조 배터리를 다양하게 쓰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.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있죠? 이 휴대폰 사면 같이 딸려오는 충전기 하나로 쓰는 사람이 많거든요. 그런 휴대폰 충전기로 충전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. 얘가 계속 이제 충전기를 차지하고 있으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때가 있어요.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단자가 남잖아요. 이 단자에다가 이제 휴대폰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. 이 보조 배터리가 충전되고 이 휴대폰도 동시에 충전이 돼요. 보조 배터리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얘는 충전 일시정지하고 휴대폰 충전기를 여기다가 이제 충전을 하고 여기 남는 거 있죠? USB 단자 여기다가 이제 휴대폰 뭐 태블릿 뭐 다양하게 연결해서 더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가끔씩 보조 배터리 연결했는데 인식이 안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이제 블루투스 제품 이제 전기를 거의 먹지 않는 소형 제품 USB 제품이 있는데 그럴 때 얘가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버튼이 있거든요. 옆에 이제 버튼이 하나 있잖아요. 원래는 이제 잔량 확인, 온오프 버튼 뭐 그런 거로 사용하는데 원래 한 번 누르면은 이렇게 잔량 네 칸이 이제 뜨거든요. 근데 이 버튼을 두 번을 빨리 한번 눌러볼게요. 하나, 둘. 전멸이 갑자기 달라졌죠. 한 가지 한 가지씩 차잖아요. 이게 이제 저전력 충전 모드라 해가지고 배터리 파워가 약한 애들 그런 애들 충전할 때 얘가 이제 바로 인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모드예요. 그래서 그런 이제 소형 제품 이제 배터리 보호에도 도움이 되고 이제 그렇게 쓰시면 돼요.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간과하는 부분이거든요. 충전할 때만 쓸 필요는 없어요. 왜냐면은 요즘 휴대폰이 이제 워낙 무거워진 추세여가지고 휴대폰 무게에다가 조금만 더 이제 힘을 들이면 들 수 있는 정도예요. 이제 이거를 주머니에 놓고 다닙니다. 주머니에 놓고 다니다가 길거리에서 이제 괴한을 만났어요. 괴한을 만나면 이제 당황하지 말고 주먹을 치면은 상대방에서 자극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이제 보조 배터리로 안심을 시킵니다. 안심을 시키고 이제 좀 괴한이 가까워지면 잡고 이 모서리 있죠, 모서리. 모서리로 이렇게 찍으면 돼요, 찍으면. 얘가 생각보다 무겁고 단단하기 때문에 있는 힘껏 휘두르면은 이제 괴한도 함부로 접근 못 하거든요. 이제 그럴 때 이제 호신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. 오늘 보조 배터리의 다양한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댓글, 뭐 선플이든 악플이든 다 감사하게 받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